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6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방의 모든 열애가 송사하여 해치는 일을 명목하여 사악한 소견의 구덩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송사에 허망하고 편협한 고집장이 보기를 마치 독한 구렁에 빠지는 것처럼 여기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견습이 교명함이. 이건 견습이라는 살가야 견이라 해서 신견, 변견, 개견, 주견 모두 하는 사견 따위 그런 견습이라요. 열 가지 거시기에 나오죠. 오리사, 오둔사에 14 번호에 나오는 그 견습이라. 견습이 서로 밝히는 것이 살가야 견과 개검취와 사오인 모든 어디 육어에서 발하여 상반함을 출생하는 것과 같을 때 상반함을 자아낸다 말이죠. 살가야는 신견이라고 하죠.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소견을 살가야 견이라고 하죠. 살가야와 견과 견이라는 것은 변견, 치우치는 소견, 개검치는 개율에 대한 집착, 개검치. 그 전에 나왔었죠. 개에 대한 집착을 해도 개검치지만은 코끼리를 숭배하거나 개를 숭배하거나 소를 숭배하는 그런 개들이 다 개검치라고. 사오라는 것은 삿된 그 아르마리. 사뜩에 알고 있는 것을 사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육어하는데 육어는 거부반응이죠. 거부하는 어기고 거역하는 데서 발해가지고 상반함을 상반 자기 소견이 옳다고 자기 주견이 옳다하지 다른 사람의 소견은 부정하죠. 다른 사람의 그 소견은 반대하죠. 그러니까 상반되죠. 그래서 살을 따르고 정을 정에 어기죠. 그러니까 순사반정이죠. 살을 따른다 순사요. 또 정은 반대하죠. 반정.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상반이라요. 그와 같기 때문에 왕사와 주리가 문적을 징집하는 것이 있다 말이죠. 왕사는 연나대왕의 그 사신, 연나의 사신들이나 나라에도 그 인간 세상에도 나라의 그 암행 의사라 모두 나라의 그 벼슬하는 벼슬아치들이 왕사지요. 또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모두 형사들이나 모두 그것들이 줄이죠. 거기에 맡은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문적을 가지고 조서를 받고 어떤 근거 서류, 근거 그 문적을 증거로 갖는 그런 일이 있다만. 마치 길 가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내방하면서 서로 보는 것과 같아서. 길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이리 오고 서로 상반되게 오고 가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보는 것과 같아서 비유로 그렇게 한 거지요. 길 가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부딪혀서 한 사람은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저리 가고 하는 거니까 소견이 서로가 어긋나는 것을 말하죠. 가는 길이 서로가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듯이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는 것처럼 그와 같아서 두 가지 이습이 서로가 사귈세. 그러므로 간문과 권사와 고신과 추국과 찰방과 옛날에 찰방이라는 것도 있었지요. 간문이란 대조 신문한 거예요. 요즘에 주인들은 옛날에서도 그
옥졸들이나 옆나라에 사신들이 굉장히 주인들을 따지고 붙잖아요. 권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치는 거죠. 좀 거짓말로 둘러붙이기도 하고. 요즘에 주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친문을 못하게 하지요. 가혹하게 친문하는 것도 권사예요. 고신. 고신이라서는 여러 가지 상고에서 따지고 드는 것, 친문하는 거죠. 고신이나 추국이나 다 같아요. 근본을 캐서 어떤 사유가 어떤 발단, 어떤 사연인가에서 따지고 다 국문하는 것이 추국이죠. 찰방은 조사를 세밀히 해서 그 찾아보는 거죠. 요즘에 조사란 말이 찰방이요. 옛날엔 찰방이란 게 있었죠. 피구. 피구라는 그 사실을 해쳐서 다 연구해보고. 조명. 조명이란 말은 요즘에는 조명이란 말은 안 쓰고 조여야 한다고 하죠. 본적지에 조여하고 뭐 그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 사고를 저지른 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회를 하는 것. 조회가 바로 조명이라요. 그러한 선악동자가 손에 문서를 갖는다 말이죠. 문서와 사변, 여러 가지 말로 밝히는 그러한 모든 일이 있다 말이죠. 선악동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사람 어깨, 양쪽 어깨에 선악동자가 있어가지고 선동자, 악동자. 선, 그러니까 동자란 말은 동자 신이라요. 선신, 악신인데 선동자 신은 착한 일만 기록을 하고 그 사람이 착한 일 하는 걸, 악동자 신은 그 사람이 나쁜 악한 일만을 기록해. 자기 맞던 바가 소임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어디다 보고하냐면은 사천왕한테 보고하고, 사천왕은 제석천왕한테 보고해가지고, 옛날에도 그게 또 그 사실이 서류가 그리 가겠지. 그래가지고 주인들을 여러 가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인지간 육경신 하는 것은 선악동자가 적발을 못하게, 기록 못하게 주로 경신일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육경신, 육경신 경신일날마다 잠을 안 자면 안 잘 때 선악동자 기록해가지고 적발하거든. 그러면 그 선악동자 하는 짓을 완전히 벗어나버리죠. 정말은 거기서 기피하는 거죠. 육경신을 함으로. 해마다 경신. 예? 해마다 경신일날 잠을 안 자요. 1년에 경신일이 6번 되니까 1년 하면은 육경신 다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단어신도 그거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완성했는가? 꼬박 졸기만 해도 안 돼요. 어려워요. 바둑뛰기도 하고 장기뛰기도 하고 뭐 밤새도록 뭐 이야기하고 놀기도 하고 연불하기도 하고 그래도 꼬박 졸을 거죠. 1년만 육경신만 해도 돼요. 1년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수말을 항복받고, 옛날에 육경신 했다는 분들이 최고운 선생이나 또 것이 이토정, 서화담, 그런 분들, 또 율곡선생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확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떠도는 바람이 있어요. 천학동자 그 관계 때문에 육경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여래께서는 악견을, 고약한 소견을 지목하기를 견경이라고, 소견은 구덩이, 함정이라고 함께 이름하고, 보살은 모든 허망 편집을 보되. 그게 허망 편집이 나쁜 소견 아니요? 독한 그 구렁텅이에 다다른 것처럼 여긴다. 아홉 번째는 왕습입니다. 자, 왕습이라는 것은 그를, 그릇왕자, 허위를 날조한 그릇된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릇된 관습이 서로
가하는 것이 무방에서 바람이네. 사람을 것이 저 모함하지요. 거짓말 그 요즘에 거짓말 하는 것이 무고하는 거, 무고죄 같은 거, 무고죄라고 이자죠. 무자가 무고죄로 또 고발을 하죠. 무고하는 사람을 거기서 바람이니 무고하여 비방하는 것에서 바람이니 그와 같기 때문에 합산 합석 전개 경마 따위 그런 지옥이 있다. 합산이라는 산이 두 산이 와 딱 합쳐가지고 주인을 납작 보리쌀 같이 죽이는 거예요. 옛날엔 납작보리가 있었죠. 요즘은 어때요? 거기 배급 줄 때 납작보리쌀, 보리쌀을 꽉 두질러 놓은 거. 합산은, 합산이 그와 같이, 합석도 이 돌이 와가지고 주인을 막, 눌러서 고통 주는 거죠. 또, 맷돌다 가는 것. 연자방 같은 맷돌다 주인들을 막 가는 거예요. 발설지옥, 이경지옥이 있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밭을 갈아 혓바닥 가지고 그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참소하는 도적 사람이 어진 선량한 사람을 핍박하고 그르치는 것과 같아서 모함하는 거죠. 두 가지 이습이 서로가 배격할 때 그러므로 앞날과 앞날이라서는 누지른 거죠. 사람을 억압하는 거. 누를 날짜, 누를 앞자. 어거지로 사람을 온통하게 그 사람을 억누르죠.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또 방맹이질하고 막 두들기고 하는 타박하는 것이 추발입니다. 누를 날짜, 방맹이로 막 때리는 거죠. 또 충로, 벨로못이 다 나오네. 충로이라서는 피를 짜내는 거예요. 막 발로 차고 막 걸러내는 거예요. 피가 나오게 생똥싸게 만들죠. 사람 고통을 심하게 주면 막 생똥을 싸죠. 생똥이 그냥 막 나와요. 그와 같이 피를 짜내는 거. 형도랑서는 그 저울로 저울 같은 건데 구멍 쏟아 넣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 쏟아 사람을 인체를 넣어가지고 그 몸을 달아보는 건 마치 실 뽑듯이 고치실 뽑듯이 하는 그러한 모든 일 지옥에서 사람 고통 주는 일이라.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나니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열애께서는 원방을 생목하사대 지목하사대 참호라고 같이 이름하고 참소하는 범과 같은 범이 살아온 동물이죠. 또 보살은 그랬던 것을 왕습을 보되 배락 천둥 날배락 받는 것 날배락을 받는 것과 같이 여긴다 말이야. 병력이 날배락이죠. 열 번째는 송습 교환함이 송습이 남하고 재판하는 것 남을 남하고 투쟁하는 거요. 그것이 서로 짓거리는 것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장부에서 바람이니 어떤 한 사람이든지 그랬던 사람이 있으니까 재판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고발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숨기고 숨기는 것이 장부죠. 그와 같은 때문에 조견 감견과 조촉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현장 검증도 나오고 감정을 가지요. 그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감정하는 것이 감견이요. 지옥에서도 그 업경으로 거울로 비춰보지요. 비춰보는 것이 조척이지요. 마치 일중에는 태양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인체, 사람의 그림자, 자기 그림자를 능히 감출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이세디 서로가 베풀세.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쁜 벗이나 업경대라고 이렇게 써요. 옛날에 업이 거울에 다 나타나버려요. 업경과 요즘에는 뭐 전자 컴퓨터가 바로 업경이죠.
화주 불구슬 그런 걸 가지고 수겁을 필요하고 대응하는 옛날 과거에 지은 업을 전부 다 노출해내고 밝혀내는 거죠. 대응이라서는 대조에서 다 사실인가 아닌가 전부 다 증험을 해보는 그런 일이 있나. 그러므로 시방의 일체 여래께서는 부장을 지목하사대 함께 은재기라 이름하고 보살은 부장을 고대 높은 산을 이고 큰 바다에 바다를 밟는 것과 같나니라. 그까지 해서 지옥에 대한 십수빈을 밝힌 거죠. 그 다음은 육교보가 나옵니다. 육교보까지 다 해야 지옥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